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 우리 금요전도회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 동안은 우리 WRC가 진행되어져서 우리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새로운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표를 실제로 응답으로 가져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오늘 예배할 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자 응답입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 함께 찬양드립시다. 예수
237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응답을 함께 확인하며 찬양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에 살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구루터기에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것 나의 한 장
상황 속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빛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망대로 세워져 지금 다 무너져가는 저 후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현장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